최근 본교는 커뮤니티 사이트 중앙인을 통해 학부 및 학문단위 구조 개편을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 구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급한 것과는 달리 식품과 향장, 그리고 약품을 전공하는 의약식품대학원이 일방적으로 폐원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 특수대학원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의약식품대학원은 전공 및 정원 조정, 수익성 개선을 위한 특별과정 개설, 예산 절감 및 발전기금 조성 등의 개선 방향을 본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8일 폐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전통을 가진 그런 대학원을 단지 그런 어떤 학생 1인당의 그런 수익성 이런 것들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로만 판단하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알 권리가 있고 교수님들도 알 권리가 있고 또 동문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공개를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폐원이 되었다라고 학교 측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학교 측이 그냥 학교 측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원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교와 의약식품대학원 학우들의 소통 부재로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폐원 때문에 입학금 및 등록금 환불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달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폐원이 최종 승인되면 의약식품대학원은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본교와 의약식품대학원 학우들 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UBS 김지영입니다.